18살 때인가? 가족들이랑 아빠의 친구 가족들이랑 이렇게 왔었어요. 해수욕장도 가고 재밌게 놀다가 간 기억이 나네요. 근데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또 안 날 때쯤에 딱 와주니까는 왔다 합니다. 이게 아주 왔다 합니다. 여기 어디죠? 제주도요. 무슨 해변이죠? 몰라요. 능곡 해수욕장. 오, 능곡. 자연 경관이 아름답게 능이하고 곡선이 뻗친 게 아름답다 해서 능곡 해수욕장입니다. 와. 제가 만들었어요 방금.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아, 가자. 제가 입은 의상에서는 제일 또 여름 같지 않습니까? 이렇게 야자수와 잘 어울리는 패션. 포토북 촬영을 제주도에서 찍으니까 좀 감흥이 새로운 것 같아요. 데뷔 처음에 찍었던 그 자켓 촬영만큼 설렌 것 같아요. 일기예보로는 비가 온다고 했었어요. 와, 배고파. 근데 나는 근데 왠지 비가 엄청 온다 했는데 비가 안 올 것 같았어. 나도 안 올 것 같았어. 왜냐, 올리오노브가 왔지 않습니까 제주도에. 날씨도 좋은 만큼 오늘 그 포토북 촬영도 완벽했으면 좋겠어요. 끝날 때까지. 끝. 끝. 아,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제가 이런 제주도 바다를 얼마 전에 정글에서 왔었는데 사진 찍으러 오니 또 기분이 다르네요. 너무 이쁘고요. 많이 담아 가겠습니다. 사진으로도 제 눈으로도. 물이 진짜 맑아요. 안에 다 보여. 외국 같아요. 진짜 외국 같아요. 아직 지금 날씨가 핫해하는 날씨가 아니에요. 솔직히 조금 춥습니다. 춥지만 이렇게 다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도 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촬영 임하고 있는데 바다 진짜 너무 좋네요. 제주도 너무 좋아요. 네, 이거 저희 오늘 저녁 고동.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 큰 거 리더 형 주고 요즘 약해서 기빈 형 주고 막내들은 많이 소식가 하거든요. 그러니까 둘이 하나 나눠 먹고 태엽이랑 준영이랑 하나 나눠 먹고. 예. 하듬녀라고 생각하니까 아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 여름이 된 것 같네요. 다시 저는 배에 핫팩을 껴놨어요. 어? 아 줄까? 아니 괜찮아. 나는 여름이거든. 야, 아유 음료를 한 입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맞아. 키게 맛인가 날거든. 나는 그냥 달았어. 어, 근데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잘했어. 오늘 의상 어때요? 의상이 잠깐. 아이 부끄럽게. 아 당연히 있어. 아이 귀엽다고 그 제주도 해녀분들께 소문이 났더라고요. 이거 뭐야? 깜짝 놀랐어. 사람 사진인 줄 알았어요. 저 오늘 그 사진 찍으러 왔어요. 아 사진 찍으러 왔어요? 네? 아 혹시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꿀팁. 네. 몸을 맡기세요. 어디에요? 자연에. 대자연에. 와 근데 진짜 좋다. 조용하니.
얘기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 알죠? 떠버리니까 이거 영태 거의 한편의 아름다움 아 너무 오 이거 좋다 해준아가기일 것 같거든 이게 35mm 그니까 규빈이 형 얼굴도 안 나는데 자기 잘라왔다고 그랬대 이거 지금 될 일입니까? 그니까 이거 노부부 같아 노부부 어느 쪽으로 7만 장 정도 찍었고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날씨 이런 야외에서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찍는 게 처음이기도 한데 이 멤버들이 자연광이 되게 잘 봤네요 아유 너무 이쁩니다 아우 이뻐 죽겠습니다 어 이뻐 어 이뻐 단지 욱지야 들어와 욱지야 들어와 야 붙어 붙어 야, 붙으면 붙어. 나 너무 따뜻해 야 붙어 콜라 형이 제일 안에서 뭉쳐야 산다, 산다 여러분들 뭉쳐야 산다 들어봐. 기억하세요 누가 여기 하면 붙어줘 어 내가 붙어줘 갑자기 단체 사진이 나오는데 잘 붙으세요 몬스터 볼 아 이거 이렇게 다니세요 마녀 사냥 진짜 이렇게 안 할래요 마녀 사냥 몬스터 볼 나연아 나연아